아,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네. 어떻게 그런 서방 국가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서방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책감, 원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에서 뭐 십자군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에도 그렇고 유대는 엄청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예 하등민족으로 그 법으로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 저기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뭐 공직도 오를 수가 없고 그리고 뭐옷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우리가 그 나치의 그 노란색 그 예저 유대인 상징을 하고 사람들이 다니겠잖아요. 중세 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런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없고 뭐 이런 모자를 써야 되고 뭐 이런 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한 짓이 니네가 독을 타서 패스트도 니네 때문에 뭐 사람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유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과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최근에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죽었는데 그때 그 나치에 암묵적으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동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그 어떤 원죄의식 같은 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심정적인 면인 거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은 유대인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뭐 산업 전반, 뭐 금융, 언론, 사회, 문화, 뭐 어쨌든 하여튼 기타 등등 예 이런 데 유대인의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유대인의 힘이 되게 막강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에이펙이라고 뭐 미국 이스라엘 공동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최대의 로비 단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로비 단체인데 이 로비 단체 매년 행사도 하고 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충성 맹세를 해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워낙에 그뭐 선거 때 되면은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뭐 많이 굴러간다고 했잖아요. 유대인 그런 표도 의식하니까 그 미국은 계속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이제 작가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제가 이해한 대로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영국이 일단 좀 문제가 있다. 아, 일단은, 첫 시작이 영국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제 무책임하게 혼자 빠져나온 거죠. 유엔이 이제 거기서 중재를 하는 거였는데, 그 유엔이 내세운 그 중재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너무나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었던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서, 야, 유엔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네 지켜야지. 너네 여기 있어.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과정 속에서 이 아랍인과 이제, 아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갈등이 더 심화가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거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읽고 난 느낌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팔레스타인은 좀 나쁘고 테러하고 뭔가 문제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뭔가 착하고 뭔가 억압도 많이 받았고 핍박받아 불쌍한 민족이었어. 그래서 싸울 때,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왜곡도 심하고, 좀 우리가 좀 편견과 선입견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그러면은 뭐, 팔레스타인이 착하고 이스라엘이 나쁜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거죠? 저는 그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선악의 흑백은 가장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요. 지금 가자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요. 뭐 이스라엘이 그 자기 그 공식 트윗인가 거기 이렇게 올렸대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건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예.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이냐 팔레스타인이 악이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그뭐 원인은 결과가 있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이런 사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쫓아가면서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상황을 만든 건 이스라엘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적어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요. 네. 야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우리나라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세웠잖아. 네. 니네 나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는 거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조금 남아있는 이 땅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줘. 이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지배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얼만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든지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왜냐면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3면을 8m 콘크리트 장벽을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 한쪽은 바다거든요. 네. 이쪽은 바다고 완전히 이렇게 장벽을 에워싸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미디어에서 뭐 저기 하늘 뚫린 감옥이다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완전히 그 장벽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있는 이게 바로 지금 가자지구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든 거예요? 장벽을 이스라엘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예전에는 이제 그 검문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벌써 17년 됐어요. 완전히 막아놓고 봉쇄를 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가자고요. 그런데 이제 가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쪽으로 딴 걸로 엄청나게 둘러 몇 층을 뚫었다고 그걸로 뭐 식량도 가져오고 약품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로 계속 무기 들어오고 있다 해서 계속 미사일 날면서 그 땅굴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서안 지구는 서안 지구도 아까 가자 지구가 작은 감옥이라면 서안 지구는 큰 감옥이에요. 서안 지구도 850km인가 같은 서안 지구 전체를 장벽으로 둘러쌌어요. 그 8m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게 만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무슨 진격의 왕이 아니고 완전히 그 감옥을 그 장벽으로 둘러싸여서 완전히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동의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장벽으로 막고 그리고 거기에 검문소가 공식적인 검문소가 몇백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연마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검문을 해야지 갈 수가 있어. 검문을 통해서. 근데 어떨 때 이제 자기 뭐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같은 게 있겠죠. 신분증 말고도 이스라엘 어떤 허가증을 요구해요. 근데 그 허가증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검문소가 그냥 몇백 개는 완전히 고정 검문소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딱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임시 검문소를 막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착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촌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착촌에 유대인 정착촌이요. 거기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근데 이 정착촌을 어디에 지냐면은 주로 언덕에 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마을 있잖아요. 마을 사이에 언덕이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이 정착촌을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내쫓고 땅을 뺏고 거기다가 짓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내가 저 집에 내가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낡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부촌이에요. 강남 부촌처럼 수영장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이 집도 예쁘게 짓고 막 되게 물 부족 국가인데 거기서 막 뭐 수영하고 뭐 잔디 짓고 근데 이게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면 보일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착민들이 돌아다니며 총을 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정착민이나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총을 쏘잖아요. 대부분이 무죄예요. 그냥 이유 없이 총을 쏜 경우도 있었는데 무죄인 이유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니까 얼마든지 이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아이를 막 돌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면 그 아이는 바로 구속돼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는데 어떨 때는 이 아이를 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어요. 집회 네, 때 네. 사진 찍어요. 저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보고 밤중에 동네를 쳐들어가가지고 네. 아이 어린아이 한 명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경찰 수십 명 가서 아이를 잡아요. 아, 사진을 대신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군사법정에 세워요. 군사법정에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네. 히브리어로 된 자백서를 내밀어요. 사인하라고. 모르죠. 그대요. 모르죠. 근데 거기에 변호사나 부모를 못 오게 하고 아이 혼자서 사인하는 거죠. 야. 그럼 아이는 실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야. 벌어지는 게 지금도 일어나고 예. 있다. 근데 이게 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 선악 얘기하셨잖아요. 에. 누가 선이야 악이야 라고 딱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얼마나 누가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누가 악랄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정착촌이 이스라엘 그 네. 정착촌이라는 거는 네. 그 성 안에 짓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네.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네. 마을 네. 산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사는 마을에 알바끼처럼 여기 이렇게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거죠? 그 뭐 아 성이 아니라 벽 안에 이제 네네. 짓는 그 네네. 정착촌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착촌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도로를 내요. 그래서 도로를 내가지고 이 도로는 정착민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은 도로를 다니고 아. 그 옆에 또 작은 또 길이 있어요. 이 길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뭐 아파르테이트라고 네.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인종차별 정책. 이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뭐 벌어지고 있고 네. 국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뭐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뭐 팔레스타인의 뭐 일부 단체들이나 네. 단체들이 이제 뭐 테러를 하는 네. 거는 네. 네.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죠. 그 바뀌네요, 그럼? 예, 바뀌죠. 아... 예. 주로 근데 지금은 네. 사실 한동안 테러를 했었어요. 테러를 했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초기 돌을 던졌어요. 네. 포병을 던졌는데 돌아온 거는 그쵸. 탱크고 총이고 네. 하니까 그걸 젊은 사람들이 그 무력감이 결국은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무장단체에 가입하고 총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이제 자살폭탄 테러인 거죠. 몸에 폭탄을 두르고 네. 가서 뭐 이스라엘 뭐 초소라든가 네. 버스라든가 이런 데 타고 자폭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안타깝고 한 측면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걸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그런 공격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뭐 많이 욕을 많이 먹고 해서 뭐 하마스 같은 단체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살폭탄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네, 약간 네. 맞지도 않지만 갈등 네, 중이잖아요. 네, 뭐 전쟁이라고 일단 네. 분쟁이라 할까요? 네, 네. 분쟁 중인데 네. 지금의 분쟁은 가장 직접적으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아 지금 하마스가 공격하는 예, 예, 그걸 좀 네.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사실 뭐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정확한 분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서한지구에서 일어나고 네. 있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뭐 국제사회가 관심이 있었어요.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이렇게 뭐 이국가 해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야 이스라엘 너네도 양보해 그냥 국가로 인정해 그래서 두 국가 그냥 살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스라엘의 목표는 다 몰아내고 네.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점점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있고 뭐 가자의 하마스랑 네.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있으면 아랍 국가들이 야 이스라엘 좀 그만 좀 해. 약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말은 지지를 해요. 네. 말은 엄청 지지하는데 네.
행동은 하지 않고 액션이 없군요.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액션 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네. 이 사람들도 지긋지긋하고 그쵸. 자기네 나라 문제만도 벅차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절대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랍의 나라들이. 근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아랍의 나라들이 뭐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몇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신자라고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 현실이 네,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하마스도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고 이 가자에서 엄청난 이제 비극이 벌어지면서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요. 어쨌든 뭐 왜 그런 공격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이 잊혀졌던 묻혀졌던 팔레스타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와 이거 이번 사건 사태가 끝나면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팔레스타인 네. 입장에서는 이제 네. 우리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 네. 혹은 뭐 이 사람들 날 지지해줄 거라 네. 생각한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네. 여러 가지로 내 편이었던 국가들을 뭐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네. 네. 그리고 이거 자꾸 주목받아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점점 자기네가 살려 바쁘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네. 뭐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관심도를 주목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그 관심 네. 끌고자 했다.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제가 감히 말해. 모르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자 너무 큰 비극이잖아요. 지금 뭐 하마스를 잡겠다고 그쵸. 민간인들 엄청 죽이거든요. 뭐 지금 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또 숫자가 어떻게 불렸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절반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하마스를 죽겠다고 지금 대량 학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장대로 하마스를 잡겠다고 하마스를 잡는다고 쳐요. 사람들을 다 잡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잔악하게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항하는 사람들이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제2의 네, 하마스가 나오죠. 예. 어떤 식의 투쟁이건 어떤 식의 폭력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가자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더 진짜 마음 아픈 건 서한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네. 뉴스에 안 나와요. 네. 가자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가자 상황을 틈타서 네. 서한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더 심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왜냐면 네. 최근에 뭐 예루살렘의 알라크사 네.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이슬람의 상징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떤 종교 시설은 그러니까 성역 부가침 예. 장소니까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고 있어도, 근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네. 그 침탈을 한 거예요. 최루탄을 쏘고 총을 네. 쏘고 짓밟고 사람들 끌고 가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검문소를 다 막았대요. 사람들 이동 못하게 다 막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총을 들고 이제 뭐 이스라엘 깃발 들고 아랍인 마을 돌아다니면서 네. 너네 아랍인들에겐 죽음을 너네 대장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다니고 그 무법천지가 된 네. 거죠. 무법천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라크사 사원을 침탈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하마스를 지금 지지하고 하마스에 대해 옹호하려고 하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서한지구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뭐 세계에서 그리고 아랍의 다른 나라들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 서한지구에 있는 이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정부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도 어떤 뭐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하지 마. 어떻게 아라크사 사원을 침탈해? 한 번 더 그러면 우리 미사일 쏠 거야. 뭐 저기 이스라엘은 대꾸도 안 하죠. 그리고 사실 하마스가 미사일을 막 쏘는 게 카산 로켓이라고 네. 엄청 구식 로켓이래요. 뭐 네. 스파이프 잘라서 뭐 이렇게 대충 네. 뭐 물론 많이 쏘면은 효과가 있겠지만 어떤 액션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다 조용했는데 하마스가 또 한 번만 그럼 우리 진짜 이렇게 쏜다 하더니 막 쏘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하마스의 행동을 떠나서 서한지구 사람들한테는 아 그래도 이걸 해결해줄 사람들은
그래도 파타나 뭐 이스도 아랍의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하마스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물론 당연히 하마스는 정당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뭐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정서도 있다는 거죠. 어렵죠. 네. 아 근데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결이 될 거 생각하세요? 지금의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네요. 뭐 어쨌건 하마스는 뭐 잡겠다는 거는 일단 이스라엘의 의지인 것 같고 그럼 뭐 잡을 때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고. 근데 지금 되게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량 학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전쟁 범죄거든요. 그쵸. 아무리 뭐 그들이 얘기한 테러리스트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죽이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그 지금 가자지구에서 그 유엔 직원들이 100명 넘게 죽었대요. 아 그래요? 예. 거기 그리고 언론인들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와는 너무 달랐던 어떤 패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거기도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지 않거나 이스라엘 그만 나가 이제 더 이상 이상은 하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해법이 없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기도 하고 너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머리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이게 전쟁이 멈추고 이게 평화가 올 것 같네요. 이게. 네. 이거는 팔레스타인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또 미국이 든든하게 뒷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어하고 비판하고 해결을 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으면 이건 해결을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최근에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2014년에 2014년? 네. 그것도 이제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가서 본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뭐 풍경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팔레스타인 간 이유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역사책을 쓰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죄책감 들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뭐 책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쓰긴 했지만 너무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가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책에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분이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잘 써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 그 받는 그런 일들에 10분의 1도 안 좋겠어요 라는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정말 그 이슬람 환대 문화가 엄청나요. 그냥 손님인데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와서 차 마시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감사했고 그리고 뭐 어떤 검문소에서는 정말 버스를 탔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별로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안건드려요 외국인들은. 근데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다 신분증, 허가증 막 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뭐 여자가 막 뭘 꺼냈는데 이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더니 강제로 끌어내리더라고요. 검문소에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여자는 막 울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 진짜 이게 점령하에 있을 수 있는 뭐 검문소나 뭐 정착촌 그리고 뭐 장벽들 이런 것들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한 마을에 갔을 때는 그 마을에 마을 집회를 해요. 이 마을 집회가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착촌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이 매주 집회를 해요. 왜냐면 정착촌이 들어서면서 주로 도로를 끊어놔요.
이 마을에 원래 있던 길을 갖다가 이 정작중 사람들이 끊어놓으면서 이 마을길이 없어지니까 학교 갈 때도 회사 갈 때도 엄청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되게 많고 또 이제 정착민들이 뭐 올리브 농장에 뭐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소소한 범죄들을 하면서 매주 이제 이 많은 팔레스타인 마을들이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집회를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랑. 근데 그 집회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활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혼자 한국에서 간 건 아니고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활동가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을 앞에 많이 쓰라 그래요. 왜냐면 가끔 총을 쏠 때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앞에 쓰면 총을 많이 안 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많이 앞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땐 최루탄을 엄청 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한 최루탄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최루탄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최루탄을 수출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점령화에 있는 그런 많은 슬픈 일들도 목격했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국말도 어떤 그 여자아이가 한국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팔레스타인 여자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면서 자기는 FT아일랜드 이홍기 팬이에요. 네. 그때도 막 할리울풍이 많았었거든요. 네. 가는 곳마다 뭐 샤이니 팬이다, 뭐 지드래곤 팬이다, 이민호 팬이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안타까운 사연은 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공부를 되게 혼자 독학을 했대요. 팔레스타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한국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우승을 했대요. 와. 그래서 그 상품으로 비행기 티켓 상품으로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허가해 주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되게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마을 집회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 집회에서 너무 많은 것도 보고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또 팔레스타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한번 네. 그 책이 이제 이 필리스트 신이여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소서. 이 필리스트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필리스트가요. 그 팔레스타인의 전설의 새래요. 아, 새? 새 이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뭐 부부한테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어떤 작가가 쓴 글에서 필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되게 약간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스트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고대 어떤 도자기라든가 그런 유물에서 많이 발굴되는 그런 도자기 같은 거에 그 그려져 있는 그 문양인데 그 목을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검은 새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작가도 그 목을 거꾸로 한 검은 새의 모습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봤었고요. 근데 저도 그 작가의 얘기를 보면서 뭔가 이거로 만화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만화 내용 설명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트가 저기 사막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커다란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검은 새들과 올리브 나무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흰 새들이 이주해 와요. 그래서 그 흰 새들이 검은 새들이 자리를 내어주고 먹을 걸 내어주고 같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여긴 작은 검은 새 필리스트가 있어요. 그 필리스트가 노래를 불러주면 모든 그곳이 행복해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흰 새들 검은 새들 개체가 늘어나니까 흰 새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같이 살려면 검은 새들과 같이 못 살겠구나 해가지고 어느 날 검은 새들 공격해서 검은 새들이 죽거나 떠나고 그래서 이 올리브 커다란 올리브 어머니 나무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 나무가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무는 잎을 피우지도 않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흰 나무들은 그 자기네 평화롭게 살려고 자기들이 풍족하게 살려고 검은새를 쫓아냈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작은 새 필리스트가 이 어머니 나무가 작은 새 필리스트를 살리려고 필리스트를 이제 흰 새들이 공격하기 전에 떠나보내요. 그래서 가서
어떤 지혜를 구해오렴 하고 샘이 훨씬 날아가서 갔다 왔는데 이미 검은새들은 다 죽어있고 어미나무도 붉은 피로 묻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필리스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 나무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지금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는데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늘 두는 어머니 나무의 고향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리스트에 전설이에요. 네. 아니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원래 팔레스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아니고 네. 예, 그 필리스라는 새를 떠올리면서 이 전설 작가님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이야기를? 예. 와 대박이다. 예. 뭔가 그 팔레스타인 상황과 예, 많이 연결되고 예, 그래서 예. 이 전설을 만들었어요. 와. 이 전설이 처음에 딱 동화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뒷얘기인데 어쨌든 이 전설을 할아버지가 7살 아이 리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언젠가 필리스가 돌아오면 네. 이 땅에도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나가 할아버지 말을 믿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필리스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리나가 필리스트를 어머니 나무에게 보내기 위한 목숨 건 계획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이야기가 필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쓰신 그 책과 다르게 이게 완전 역사적인 걸 다 훑진 않고 전혀 역사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현실 팔레스타인 현실을 이제 좀 비춰주는 내용인가요? 약간 판타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마을 집회에 참여했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서 보고 들었던 게 너무 강렬해서 네. 이 만화를 보시면 그 마을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의 뭐 동네 풍경, 집회 네. 장면, 집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토끼를 그려서 네. 나오는 거죠. 저 읽어보고 싶네요.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아팔레스타는 좀 어렵잖아요. 쉬워요. 네. 재밌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한국하고 팔레스타인은 사실 그렇게 접점은 사실 없죠. 역사적으로든 뭐든. 뭐 아주 접점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네. 직접적인 접점은 없죠. 없죠. 예. 네.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 활동가분들이 많이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하시나 봐요? 많지는 않고요. 네. 예. 적어요. 적지만 네, 네. 어쨌든 이분들은 꾸준히 그래도 저 역시도 이분들 덕에 팔레스타인을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매년 팔레스타인 가서 거기서 연대 활동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시죠. 그럼 그분들의 그런 활동의 목적은 네. 이게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건가요? 이런 뭐 역사적인 뭐 복잡한 관계, 이해관계들 떠나서 어떻게 이해되나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역사적인 배경은 당연히 네. 기본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결국은 그거죠. 팔레스타인 독립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오려면 네. 팔레스타인 독립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 네. 그 팔레스타인 독립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쵸. 알고 거기서 이제 압력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많이 알려내려고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저도 뭐 팔레스타인 뉴스에서 보는 게 사실 전부인 거고 이렇게 뭐 팔레스타인 역사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팔레스타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접점도 크게 없는 우리나라랑은 네. 그럼 우리 팔레스타인의 그런 관심이나 얘기들을 네.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네. 분들이. 네. 사실 뭐 관심 갖고자 하는 뭐 마음만 먹으면 팔레스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그쵸? 복잡하고 네. 억울하고 뭐 그런 건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일제 만행을 이야기하고 막 그랬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던 네. 거죠. 외로웠던 거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딱 그렇거든요. 이런 국가는 없어요. 우리랑 정말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 현존하는 국가 중에 이렇게 팔레스타인처럼 이스라엘의 말도 안 되는 군사 지배를 받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인 뭐 접점은 없다 하더라도 뭐 약간 감정적으로는 네. 팔레스타인이 되게 많이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의 생각을 뭐 많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 그 진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음 쏟고 지지해 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저는 이거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작은 그래도 뭔가 위안이고 그쵸. 희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예. 사실 제가 팔레스타인 처음 나왔을 때 네. 어떤 강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안 했어요 거의 다. 왜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네, 제가 네. 말도 잘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잘못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누가 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많이 미안하고 후회했어요. 왜냐면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한 사람한테라도 더 이야기를 해서 팔레스타인을 알려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자리고 어쩌면 말실수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서 보지 않다 하시더라도 네. 도서관에서라도 보셔서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되게 외롭고 힘들거든요. 아무도 우리에 관심이 없고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지지의 마음을 보내주고 이런 것이 그렇게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좀 길어졌는데 제가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제가 방송국도 출연했어요. 오, 네, 네. 뭐냐면 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분이 팔레스타인 역사를 제일 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면서 그때 오마이뉴스라는 웹은 그 매체에 웹툰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걸 막 보여준 거예요.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또 이 사람이 방송국 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밤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네. 전화를 해가지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네. 그 유명한 팔레스타인 아침 방송이래요. 네. 네. 그 방송에 또 제가 이제 어떤 그 기념관 같은 데 가가지고 PD랑 같이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촬영을 다 끝내고 그 PD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팔레스타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절박한 건가 그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절박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야기를 툭 좀 많이 알고 작은 좀 위안을 좀 예, 드릴 수 있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아 저도 이제 책을 읽었지만 네. 그나마 저도 역사를 잘 몰라서 네. 되게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만화로 돼 있고 네. 작가님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진짜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최소한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모습과 관계가 전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저처럼 좀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저자 원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